부러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2시면 비가 끝이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비가 몰아치고 있네. 야, 엄청납니다. 아주. 아, 가이라인을 탄단히 묶어놨는데도 텐트가 그냥 한쪽으로 막 쏠려버리네. 오징어 팩이 뽑혀가지고 팩을 다시 박아놨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서산 정상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아, 오늘 3시까지 이거 비 소식이 있는데, 아, 비는 안 와가지고 다행히 우중 산행은 안 했습니다. 아, 정상에 도착했는데 밤에 많이 부네요. 아,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텐트 피칭 먼저 하겠습니다. 아휴.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으로 그냥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모자 차양에서도 그냥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 아유. 야. 온몸이 땀이 다 젖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게 춥네. 날씨가 변화무쌍한 날만 골라서 제가 오니까 역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밤에는 이제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하루 종일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비 오는 장면을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온 건데, 내일 철수할 때가 문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텐트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라인도 단단히 매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심하게 불 것 같아요. 아하. 날씨가 쨍하게 화창해가지고 조망이 확 트일 때가 멋있는가 하면은, 아, 안개가 세상을 다 가려가지고 이게 무채색 세상이 될 때도 상당히 좀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창할 때보다 이 날을 더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걷히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커튼을 제치면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모습을 연기를 보여줄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개가 착 세상을 가려줄 때 이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아침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계속 이러진 않고 안개가 걷히면서 잠깐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저녁 시간 지금 5시쯤 됐는데, 저는 미리 그 비가 오기 전에 그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안에 좀 뽀송뽀송하고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지금 비를 맞고 텐트를 치시는 분이 계시네. 비를 맞고 텐트를 칠까봐 일기예보 보고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제가 왔는데, 지금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비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텐트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장맛비, 작대비처럼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나가서 그 사진 촬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상당히 몰아치다 보니까 벤틀레이션 쪽에서 빗방울이 튀어서 들어오네요. 텐트 안으로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바깥에. 비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몰아쳐서, 바깥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아마 바지도 다 젖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그다음에 등산화에도 그 빗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올 때는 제가 항상 스패츠를 갖고, 이제 스패츠를 차고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서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그 5시 반인데 날이 밝았는데 비바람이 또 세차게 몰아치네요. 엄청난 비가 있습니다. 오징어 팩이 뽑혀가지고 팩을 다시 박아놨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어우, 저 말고 텐트 한 동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비를 맞고 텐트를 철수하셨네요.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 12시쯤 되면 비가 그치거든요. 어우, 비가 그치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어우, 엄청납니다. 여기 12시까지는 바람이 좀 엄청나거든요. 12시 좀 지나면은 어우, 어차피 오늘 등산객들 없으니까 조금 늦지감치 비가 그치면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우, 이거 바람이.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우. 가이라인을 단단히 묶어놔도 이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네.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이야, 바깥에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비바람이 하도 세게 몰아치니까 엄두가 안 나네. 이야, 한쪽으로 좀 처진 것 같아. 때가 한쪽이 부러졌어요. 이야, 이렇게 바람이 아주 세서 오징어 팩으로 막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고리를 다시 바꿔서 다들 박았는데, 아, 한쪽 볼대가 부러졌어요. 이야, 엄청납니다 아주.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나왔더니 또 비상사태 발생됐네.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2시면 비가 끝이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비가 몰아치고 있네. 비가 잠시가 추추한 사이를 틈타서
빨리 그 텐트를 철수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텐트 볼대를 살펴보니까 볼대가 부러진 게 아니고 폴컵이 그 바람에 문의해서 구멍이 나는 바람에 볼대가 삐져나와서 그 집힌 상태였더라고요.